네, 안녕하세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함입니다. 네, 현재 시간 7월 18일, 이제 오후 2시 13분을 지나고 있고요. 네, 목요일인데요. 네,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예상 주가 흐름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단기적인 관점과,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 그리고 최종적으로 목표가까지 전부 말씀드릴 거고요. 매일매일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로 용돈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이 종목 꼭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단타와 스캘핑 스윙 종목까지 다뤄드리고 있고요. 입장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다 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소하게 용돈벌이 쏠쏠하게 하시면서 주말에는 가족들과 외식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라고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께서는요, 댓글에다가 파이팅! 파이팅! 혹은 우리 동의가스전 시추하자 해서 시추! 시추라고 한 번씩, 아니면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약 현재 7% 이상 정도 상승을 했다가 지금 윗꼬리를 달고 조금 지금은 살짝 눌린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약한4% 정도 모습인데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지지 구간에서 저 웬만하면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영상 빠르게 같이 보고 와서 다시 얘기 이어서 진행해 드릴게요.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인데요. 제가 긴급 대양고래라고 지지 구간 형성이 됐고요. 반등 구간 포착 완료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구간 이렇게 대응하세요라고 하면서 올려드렸습니다. 네, 간단하게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현재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1차 상승 이후에 매직 구간 그리고 가격 조정을 가져가고 있고요. 웬만하면 이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바닥 구간이 형성됐을 때 우리는 뭘 해야 한다고요? 추가 매수 기회를 잡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확하게 반등해주는 모습 볼수 있었네요.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진작에 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뤄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까지 드렸었는데요. 그 전에 드릴 말씀이, 자, 여러분, 네, 여기 보시게 되시면 입장 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비공개 방이다 보니까 제가 수동으로 입장 요청 수락을 눌러드려야 입장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누군지 알려주셔야 제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이제 그룹에 추가를 드려요. 그래서 최근에 다른 유튜버들이 들어와서 이제 정보만 빼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문자를 안 보내시고 그냥 입장만 신청만 하신다면 이거 다 그냥 무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자는 상단에는 제 개인번호 010-4674-967 하나로 닉네임하고 이름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네, 용돈 종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리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바다라는 문자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제 사비를 털어가지고 지금 현재 충전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종목을 드렸냐면, 네, 7월 16일에 장 시작하자마자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제 개인번호 010-4674-967 하나로, 네, 제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랑 같은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번에는 네, 샤페론이라는 종목을 추천해드렸고, 매수가는 1,750원 이하, 목표가는 2,900원 이상에서 자유매도 하시라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중까지 체크해드리고요. 이 종목을 추천하는 이 재료까지 제가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 전송수 보시게 되시면 저에게 문자 주신 분이 138명이 있으셔서 138명에게 모두 문자를 전송해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샤페론이라는 종목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바로 이 종목인데요. 제가 언제 들었냐면 이날 들었습니다. 7월 16일에 들었었는데, 자, 이날에는 매수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1,750원 이하에서 들었는데, 이날 1,753원까지만 가고 매수 기회가 없었는데, 어제 7월 17일이죠, 이날입니다. 시가 1,770원에서 종가는 2,300원까지 상한가를 찍었고요. 그리고 저가로는 1,701원까지 가면서 제가 드렸던 1,750원 이하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날짜로 7월 18일이죠,
네, 같이 보시게 되시면 2,360원, 시가 2,360원이고요. 종가는 2,715원, 그리고 고가는 2,930원으로 해가지고 제가 얼마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2,900원 이상에서 2,900원 이상에서 매도하시라고 문자 드렸었는데 제 문자 보시고 매매하신 분들은 적어도 약한65% 정도 이상의 수익을 제가 안겨드렸네요. 네, 이런 타점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왜냐? 제가 하루에 몇 시간씩 이 종목 분석 그리고 차트 분석을 하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발굴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도 이런 타점에 대해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께서는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 하나로 간단하게 추천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다시 영상 이어서 얘기하자면요. 자,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 방금 전에 우리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들에게 좋은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자, 같이 한번 뉴스 한번 보고 오실게요. 네, 바로 이겁니다. 단독 정부 동의 유전 시추 예타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네, 성공률 20% 안팎의 불확실한 사업 시추 5회가 아닌 1회의 단위로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요. 사업비가 예타 기준을 안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뉴스 한번 같이 보실게요. 보시면 정부가 동해 심해석유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시추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이하 예타라고 부르겠습니다.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 지었다. 자, 유망 구조의 시추 사업이 네, 실제 개발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한 만큼 사업을 5회가 아닌 1회 시추 단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심사이잖아요. 심사한다는 건데 이 심사 조건이 사업비가 2천억이 넘어야 됩니다. 근데 시초 1회당 1000억씩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5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5천억이잖아요. 그러면 예타 조사 기준에 5천억이 넘으니까 이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거였는데 아니다. 시초는 1회에 1000억으로 치니까 심사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서 듣고 보니 맞네. 해서 예타 심사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그 대한거래 프로젝트에 좋은 소식이냐 하면요. 이 조사잖아요. 그 복잡하고 이 귀찮은 이 작업 이런 과정이 제외가 됐으니까 자, 되게 좋은 방향으로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 자, 정부는 경북 포항만 영일만 앞바다의 시추 사업이 예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관계자들은 한국석유공사의 유전개발 출자 사업은 공공기관 예타 기준인 총 사업비 2천억 원을 넘지 않는 데다가 2000년대부터 지속해온 신규 사업이 아니어서 재정 예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사업비 2천억 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 합이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조사 대상이 되는데요. 이 시추 하나를 뚫을 때마다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지만 이 공공예타의 총 사업비 기준인 2천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 아직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우리 재료는 살아 있고요. 아직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까지 약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왜 5개월이냐면 자, 이번 연도 말에 11월에서 12월 정도에 이제 시추 사업이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진짜 무조건적으로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 시추를 한다면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참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변동성 안에서도 이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조정 중에 있지만 나중에 우리 주주님들 이런 구간구간들을 버텨내서 크게 멀리서 봤을 때 아, 저때안 털고 나가길 잘했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렇게 매매에 대한 명확하고 이 정확한 이 기준이 없으셔서 현재 뭐 매수는 했는데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떨어져서 손절을 하고 나가야 하는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차 시세에 나와졌고요. 현재 매직 구간이 지나고 현재는 조정 중인데 무조건적으로 다음 시세는 나올 겁니다. 2차 시세는 나올 거고 이렇게 좋은 종목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흔들려 하시고 걱정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 기회를 잡고 추가 매수를 통한
이 평당가 낮추기도 하셔야 되고요. 비중을 늘려서 수익을 극대화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이런 구간을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기회라고 전환해서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그래서 도대체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언제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했으면 매도로는 언제 해야 되는 건데? 최종 목표가가 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문자 주시는 우리 주주님들, 구독자님들이 저와 같이 소통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 저와 함께 하지 않는 우리 주주님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매매에 대한, 자신의 매매에 대한 확실하게 판단이 안 서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제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응 전략 자료 만들어 놨습니다. 초등학생이 봐도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네,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간략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이 대응 전략 자료 받아가셔서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상황별로 이 대응책까지 다 정리해 드렸고, 마지막에는 이 최종 목표가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상단 위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4674-967 하나로, 자,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 시추하자. 네, 시추. 시추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간단하게 제가 확인하고 이 대응 전략 자료뿐만 아니라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추후에 있는 이 정보와 전망 그리고 이슈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보내드릴게요. 당연히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것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제가 계속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하는 이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이 대응 전략 자료 받아가신다면 우리 모두 다이 좋은 시너지를 받고 다 같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신 분께서는요, 댓글에다가 우리 주가미 화이팅! 열심히 한다! 라고 한 번씩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루에 문자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미처 못 보고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제가 문자를 보내주시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사이에 제가 답장을 드리는데, 만약에 답장이 안 오신다 하시는 분께서는요,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대응 전략 자료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얘기는 마치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텔레그램 방에서 이 단타와 스캘핑 그리고 스윙 정보까지 다뤄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주 여러분,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셔서 우리 간단하게 매일매일 용돈벌이 쏠쏠하게 하시라고 이벤트 진행 중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 입장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아마 여러분들은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제 영상을 보실 텐데요. 그래서 컴퓨터로 보셨을 때는 영상 아래에 나오는 텔레그램 링크가 나와 있을 거고요.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은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 아래에 링크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 링크를 누르시면 자, 이러한 화면이 뜰 겁니다. 네, 주식감별사 주가미의 구독자 소통방 2기입니다. 1기 때 이제 만명 이상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셨는데, 제가 한분한분한분 도움을 드리려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실력 좋은 전문가님한테 1기 방을 맡겨드리고요. 이번에 새로 2기 방을 이제 오픈했는데요. 무튼 이 조인 채널 버튼을 누르시면 저한테 이렇게 입장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한분한분 확인한 다음에 그룹에 추가 버튼 눌러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하게 되는 구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와 주셨으면 다 끝났습니다. 입장 버튼 누르신 다음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누가 들어왔는지 파악이 되기 때문에요. 네, 제 개인번호 010-4674-967 하나로 텔레그램 닉네임이랑 입장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확인을 하고 입장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자, 혹시나 이런 절차가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은 그냥 이 번호로 텔레그램 방 입장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쉽게 들어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엑셀 파일 그리고 텔레그램을 띄워놨는데요. 이 엑셀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진행했던 종목들을 쭉 정리해 놓은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률까지 모두 다 나와 있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네, 텔레뱅 수동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손절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웬만하면 자, 모든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종목들을 정말로 진행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파일 보시면 에머리지라는 종목을 1049원에 매수했고요. 그리고 1092원에 매도를 해서 수익률은 4.1%라고 기록을 해놨죠. 자, 보시면 텔레그램에도 에머리지 매수가 1049원 이하에서 기존 30% 매수가 드렸고요. 그 아래에도 보시면 에머리지 매도가 1092원 전량 매도 하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손절한 종목도 드렸었는데요. 사실 알체라라는 종목을 빠르게 먼저 손절을 하고 에머리지로 바로 멘징을 해서 사실상 손실은 아니긴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이 파일에 보시면요. 네, 알체라 2275원 이하에서 비중 10% 스캘핑으로 빠르게 진입해보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래에 바로 알체라 추가 매수하고 2170원 이하 비중 10% 해서 분할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체라는 3차 매수까지 진행해서 비중 30%로 가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가격 깨지면 손절도 각오해야 할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추가 매수 알체라 2100원 이하에서 비중 10%로 마무리로 하면서 평당가는 2160원일 겁니다. 일단 원하는 가격대와 비중은 확보됐네요 라고 하면서 평당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에머리지 바로 매수 들어가서 멘징을 시작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알체라 2100원 이상의 비중 전량하고 빠르게 손절하고 에머리지로 멘징 해볼게요 하면서 에머리지로 수익 나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수익률 가장 높은 거 한번 봐볼까요? 보시면은 HD 현대말리솔루션 매수가 11만 4300원, 매도가 19만 5000원 해서 수익률 총70.6% 달성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5월 7일 상장 전날에 내일 상장하는 날이죠. 내일 시초에 대응 잡아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시초에 바쁘겠네요 라고 하면서 다음날 이제 장 시작을 하고 현대마린솔루션 일단 관망 유지해주세요 하고 장 시작하고 1분 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종목명 HD 현대마린솔루션 매수가 11만 4300원 이하에서 네, 장 시작한 지 9시 18분, 네, 18분 만에 매수가 11만 3000원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른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중간에 사실은 단타 기준으로는 현재 가격에서 입주를 해도 괜찮지만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 포지션 유지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원래 단타 기준으로 그날그날 매수 매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더 기다려 봤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HD 현대마린솔루션 매도가 19만 5천원 이상으로 매도가 드렸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지만 포트 비중 조절 및 현금 확보를 위해서 일단 안전하게 익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드렸던 모든 타점과 수익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에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이 위에 있는 종목들도 다 방에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장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단타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익 종목으로도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 다 모두 텔레그램 방에서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저 주가음의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수익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자, 입장 신청 후에 010-4674-9671 제 개인 번호로 텔레그램 닉네임 혹은 이름 남겨주시면 자, 확인하고 입장시켜 드릴 거고요. 입장하고 나선 저와 함께 수익을 쌓아가시면 되겠습니다.